안녕하세요. 자담 대표 조영상입니다. 저희가 요즘에 텃밭 농사 짓는 가드닝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관심이 많아서 소형으로 자담 원재료, 자담 유황 오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소형을 가지고 어떻게 그 자담 유황과 자담 오일 만드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유기농에 허용된 유황 99.9%짜리인데요. 이걸 갖다가 제가 가열하지 않고 무가열로 녹이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고, 그래서 자담 유황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됐어요. 자, 유황 만드는 과정들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황 만들 때는 이 유황 99.9%짜리 하나하고, 여기 보면 가성소다. 예, 가성소다가 있죠? 이거하고, 또 하나, 여기 이제 황토하고 천매암, 그 다음에 소금 들어가 있는데 이걸 쓸 수도 있고요. 황토하고 천매암이 들어가는 건 이제 24시간 침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황토 천매암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제가 소금만을 갖다가 넣어서 활용하고요. 소금을 넣어서 만들 경우에는 침전이 필요 없이 그냥 녹인 다음에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네. 예,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 게 자담 유황 10리터하고 그 다음에 자담 오일 20리터를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이 통 두 개가 필요한데 통은 보시면 25리터짜리 두 개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두 개를 가지고 지금 또 해보겠습니다. 용기를 올리고 용기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용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제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물 5리터, 5kg을 갖다가 이제 재울 겁니다. 예, 거의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저울이 없으시면 이런 비커를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은 100도 이상의 열이 나는 작업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안경을 쓰시고요. 장갑도 끼시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. 예. 자, 먼저 이 통에다가 빈 통에다가 유황을 넣겠습니다. 제가 이제 유황 2.5kg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성 소다를 갖다가 2kg 넣겠습니다. 원래는 저희가 이 천매암 황토, 천연염 들어간 이걸 혼합된 물질을 갖다가 넣는 건데요. 제가 침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, 침전은 24시간 필요한데 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으로도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소금 천일염 250g을 넣겠습니다. 이것은 들어가서 유황을 녹이는 데 도움되는 건 아니고요. 그 유황 위에 다양한 영양이, 미네랄이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습니다. 자, 이거 됐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막대를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. 예, 옆에 5리터의 물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조금씩 넣는 게 아니고요. 5리터를 담아 놓고 있다가 5리터를 한 번에 다 넣는 겁니다. 예, 넣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젓습니다. 이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발열이 나서 이 물에 녹지 않는 유황이 이제 서서히 녹게 될 겁니다. 색깔이 점점 변해가는 게 보이시죠? 예. 온도가 거의 108도 정도까지 올라갈 거고요. 예. 아주 뭐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?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해서 모든 탄저까지 잡을 수 있는, 흰가루 탄저는 물론 거의 모든 질병을 잡을 수 있는 그 천연 살균제를 여러분 스스로 만드시는 겁니다. 그래서 동약의 비용을 현저하게 줄이게 되는 거죠. 예. 이렇게 한 10분 정도 저으시면 이렇게 천천히 녹게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예. 그리고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다소 위험하긴 하지만 이 드릴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. 드릴 보시면 이거 스테인리스라 열에 강하거든요. 예.
맨 처음부터 쓰면 안 되고요. 어느 정도 유황이 녹았을 때 드릴을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보이는 것처럼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녹았습니다. 예, 한번 볼까요? 바닥에 유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합니다. 예. 여기 옆에 보면 유황 묻은 게 있잖아요. 이렇게 유황을 씻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담 유황이 간단하게 보시는 것처럼 만드셨죠? 예. 이제 이걸 사용하시면 이제 균에 관한 질병은 걱정할 게 없어집니다. 이건 내성이 생기지 않고요. 거의 모든 탄저를 비롯한 모든 질병에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자담 오일과 결합이 됐을 때 전착제가 결합이 됐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. 어, 되게 쉽죠? 예. 아, 쉽다. 예. 자, 이 유황 만드는 거에 대해 또 백립도 만드는 방법이 저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그 동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이 자담 유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. 예. 자, 이제는 거의 다 녹았죠? 맨 처음에 이걸로 그 막대기를 저가면서 끝까지 다 할 수도 있는데 힘드니까요. 어느 정도 녹았을 때 이 핸드믹서, 스텐으로 된 핸드믹서를 사용해서 돌리면 굉장히 빨리 해서 거의 5분 정도에 다 녹는 걸 끝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1차로 끝낸 다음에 여기다 3.2L의 물을 더 추가합니다. 예, 됐습니다. 자, 3.2L 물을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젖었습니다. 예, 쳐서 완전히 이제 농도가 비슷하게 만들고요. 제가 그 아까 첨미한과 황토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침전, 24시간 침전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. 자, 이걸 갖다 이제 조금 식혀서 그 내열병에다가 넣으면 됩니다. 자, 넣어보겠습니다. 제 유황을 별도의 다른 통에 넣는데요. 일반적으로 그 생수병 있잖아요. 페트병. 그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. 나중에 셀 염려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주스병, 내열병이라고 또 판매하는 게 있고요. 이런 거 아니,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담았습니다. 담아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유황 2.5kg, 그 다음에 가성소다 2kg, 그 다음에 소금 250g을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10리터, 1.5리터 짜리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10리터 넣게 돼요. 그러면 현재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유황은 그 함량이 25%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천연농약 쓰는데 보통 20리터에는 40cc 정도, 40ml, 그 다음에 500ml에는 1L 내외를 쓰게 됩니다.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고요.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계속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. 탄저까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천연 살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